얼간이세는 다이빙 전문가로 유명한 가넥과 같은 가다랭이잡이과에 속하는 새로 이름은 바보의 다른 말인 얼간이에서 유래했다. 얼간이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푸른발 얼간이세의 영어명은 블루푸티드 부비인데 부비는 스페인어 바보를 뜻하는 부비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 새들이 바보로 불리게 된 이유는 이 새들이 바보처럼 너무나 쉽게 잡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항해 시절 이 부비새가 지나가던 배에 내려앉는 일이 많았는데 누가 다가가도 도망치지 않고 멍하게 있다가 그냥 잡히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푸른발 부비새는 다리를 번갈아 한쪽씩 들어올리는 보습을 보이는데 이 때문에 이름이 바보라고 불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애활동이라고 한다. 구애활동을 하는 수컷은 다리를 번갈아 들어올려 암컷 주위를 돌며 뒤뚱뒤뚱 춤을 춘다고 한다. 이 얼간이새도 가네처럼 공중에서 급강하에 잠수를 해서 먹이를 잡아먹는데 그 모습이 마치 폭발이 일어나는 듯한 장관을 연출한다. 얼간이새의 키는 평균 80cm 정도이고 콧구멍이 영구적으로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는데 이 점 때문에 잠수에 유리하다고 한다. 얼간이새는 갈라파고스 제도와 미국 서부, 중부 아메리카 일부에서 서식한다.